KF-21 보라매가 형편없는 무장을 가진 허수아비 전투기라는 폭로가 일각에서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KF-21의 미사일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이 없는 깡통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특히 아이리스-T 미사일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사거리 25km짜리 미사일을 장비한 KF-21로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미사일을 쏘아내는 중국, 일본에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논지였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공군의 전술교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각의 주장과는 반대로 아이리스-T는 훌륭한 적외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며 전투기 간 근접전 가능성이 급증 중인 현대전장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무장입니다. 또 최신 전자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근접전 상황에서 높은 생존율을 보장하는데요. 즉 아이리스-T는 비상 상황 시 KF-21이 꺼낼 수 있는 최고의 히든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자국산 전투기를 만드는데 외국산 미사일을 쓰는 무기 종속국이라며 비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PL-10 미사일을 예시로 들며 자국의 우수성을 자랑했는데요. 중국이 첨단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동안 한국은 외산 미사일이나 수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도발에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한국은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준비를 끝내놓았으며 그 수준 역시 중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만 적용해도 중국산 미사일은 물론이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공대공 미사일 성능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주장과 반대로 단거리 미사일은 왜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유도 미사일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1년 10월 19일 서울에서 진행한 아덱스 2021에서 KF-21의 무장이 공개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대공 무장에 크게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미국이 AIM-9X 사이드와인더와 AIM-120 암람의 무기 통합과 수출을 거부한 상황에서 KF-21이 대체 어떤 무장을 대안으로 선정할지 세계 많은 전문가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아덱스에서는 KF-21의 공대공 무장으로 영국의 미티어와 독일의 아이리스-T 미사일이 공개됐는데 특히 아이리스-T 미사일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이리스-T 미사일은 구형 사이드와인더보다 전자전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플레어와 같은 기만체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최첨단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제 최신형 사이드와인더와 비교해도 크게 꿀리지 않는 성능을 가졌는데요. 정리하자면 최신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 딱 맞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KF-21에 아이리스-T를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황당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이리스-T는 사거리가 짧아 적 전투기를 상대로 전혀 제공권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보도의 핵심이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국민들이 또 방산 비리냐며 우리 군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KF-21 보라매에는 국산 중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이며 아이리스-T는 어디까지나 단거리 근접전을 상정해 두고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단위로 교전하는 현대전에서도 일명 도그파이트라고 불리는 WVR 교전이 간헐적으로 발생합니다. 미사일 사거리가 크게 늘어난 현대전에서는 가시거리 밖에서 싸우는 BVR 전투가 기본이지만 BVR 능력이 떨어지는 전투기가 상대방 몰래 근처까지 접근해 교전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특히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면 탐지당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어 쉽게 WVR 전투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장거리 미사일은 소용이 없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은 추진력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데는 너무 시간이 걸려 제대로 조준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는 전투기들은 반드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비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투기의 교전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텔스기가 등장하면서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적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전투기의 교전 거리가 지극히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되는 전투기들은 최소한이라도 스텔스 성능을 염두하고 설계됩니다. 비약적으로 향상된 스텔스 때문에 말 그대로 서로를 탐지하지 못한 채 이동하다가 우연히 조우해서 싸우는 일이 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리스-T가 사거리가 짧아서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런 전술 교리를 모르는 비전문가의 견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아이리스-T 도입은 자주국방의 좋은 사례입니다. 아이리스-T는 5세대 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아이리스-T는 25km의 사거리와 마하 3이라는 빠른 속도를 가진 고성능의 미사일입니다. 여기에 1초당 60도를 회전할 수 있어 엄청난 기동성을 보여주는데요. 게다가 앞서 말한 전투기의 사각인 기축선의 표적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투기의 측면이나 뒤에서 접근하는 적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리스-T의 구매로 한국은 예상 외의 이득까지 덤으로 얻었습니다. 한국이 덜컥 아이리스-T를 사버리자 당황한 미국이
판매하지 않겠다던 AIM-9X 사이드와인더와 AIM-120 암람의 판매를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갑작스럽게 미사일 판매를 승인한 이유는 KF-21 개발에 어깃장을 놓으려다 되려 한국 시장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KF-21은 미국산 최고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유럽산 최고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전투기가 됐습니다. 한국은 믿었던 미국에게 배신당했지만 불굴의 기지를 발휘해 역으로 미국의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한국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최신형 미사일 도입을 사실 확인조차 안 한 채 비웃는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미사일 하나 국산화하지도 못하는 국가라며 한국에게 되지도 않는 막말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5세대 미사일인 PL-10을 자랑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술은 한국이 절대 따라잡지 못할 기술력이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PL-10의 정확한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거리 20km, 속도는 마하 2 이상으로 예측되는데요. 여기에 IIR 시커와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전투 능력을 지녀 후방의 적도 공격 가능한 5세대 미사일의 기본 능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이 우리를 비하하는 내용 중 유심히 살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산화입니다. 사실 정밀 유도 미사일은 2에서 3년마다 폭약과 센세를 새로 교체해야 합니다. 외산이라는 특성상 운용 유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일각에서는 KF-21의 무장 장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일각에서는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또 외국산 무기 없으면 중국과 싸우지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전혀 동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PL-10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PL-10이 실제 훈련이나 항공전에 동원된 적이 없어 정확한 성능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실전을 통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특유의 뻥 스펙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한국은 이미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인데요. 한국은 독일로부터 아이리스-T를 굉장히 적은 양인 40발만 구입했습니다. 이 정도 수량은 우리의 한개 전투비행단이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량입니다. 즉 이 말뜻은 국산화의 장점을 알아본 우리 공군이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소요를 제기해 비밀리에 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리스-T는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장까지 잠시 버텨만 주면 되는 것이고 이후로는 추가적인 도입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국방중기계획에서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안이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무기 개발 우선순위가 밀려 실제 개발은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체는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 수준이 높아져서 언제든지 군의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인데요. 실례로 신궁 대공미사일의 개발사인 LIG 넥스원에서는 현재 국군이 운용 중인 신궁이 AIM-9M 사이드와인더보다 더 뛰어나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개량을 통해 언제든지 최신형 AIM-9X를 뛰어넘는 성능을 가진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구성했다고 자신했는데요. 즉 우리의 방위산 업체는 언제든지 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죠. 심지어 한국은 함정용 미사일도 대공미사일로 개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해군의 램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해궁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20km의 속도 마하 2를 넘는 고성능의 미사일입니다. 여기에 IIR 시커를 탑재하고 저고도로 접근하는 대함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해궁을 개조하면 항공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대공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을 증명할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I3 시스템의 적외선 시커입니다. I3 시스템은 일반적인 사이드와인더인 128-128 해상도의 시커를 훨씬 뛰어넘는 1280-1024급의 FPA 시커를 개발했습니다. 게다가 해궁 미사일의 IIR 시커는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고성능인데요. 이런 최신형 장비를 사용하면 한국은 중국의 공대공 미사일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나온 전 세계의 최신형 미사일보다 훨씬 뛰어난 미사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보유한 기술력만으로도 5세대 이상의 단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과거와 달리 현대전에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계획되지 않은 WVR 전투에 대비하기 위한 유도 성능이 크게 발전 중입니다. 또 최신형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기존의 적외선 탐색에서 적외선 영상 탐색으로 개선돼 표적 탐지 거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플레어 같은 기만책을 무력화하는 기능이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적외선 추적이 플레어로 무력화되더라도 영상 정보로 지속적으로 추격해 공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력 편향 기관인 TVC의 발달로 고기동성을 지니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종사의 헬멧인 HMD와 직접 연동돼 조종사가 보는 방향으로 바로 무기를 조준하고 유도탄이 알아서 표적을 추격하는 로얄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미사일은 전투기에게 치명적인 사각에 위치한 적도 추적해서 요격이 가능한데요. 요약하면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자동으로 적을 조준하고 절대 회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미사일로 진화했는데 이런 첨단 미사일을 한국의 기술력으로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현존 최강의 미사일과 견주어도 절대 꿀리지 않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이기 때문에 추후 개량도 용이해 얼마든지 더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빼놓고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단거리 공대공 무기를 쓸모없는 무기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독일로 인해 막혔던 K9의 수출길이 다시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국내 여론이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2021년부터 K9 자주포에 국산 STX 엔진을 장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STX 엔진은 2025년까지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겠다고 발표해 드디어 대한민국의 숙원이었던 장비의 완전 국산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내에서는 K9의 중동 수출이 다시 날개를 다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적인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UAE,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한국산 무기 수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금수조치라는 말도 안 되는 규제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중동의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국산화를 통해 더 이상 얌체 국가 독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의 의지대로 중동 지역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입 의혹이 매우 강력해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큰 상태입니다.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한국의 무기체계는 가격도 저렴한데다 성능도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제넘게 중국이 한국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자주포가 성능이 더 좋고 저렴한데 90년대 기술력으로 만든 한국의 자주포가 자신들을 이길 리 없다며 정신승리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자신감은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성능으로 보나 경제성으로 보나 K9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중국산 자주포가 끼어들 틈새조차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사우디는 어떤 면에 반해 한국에 K9을 도입하려고 안달이 난 것일까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이라는 이름의 경제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 강화 또한 비전 2030의 일환이지만 한편으로 적국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마치 물과 기름의 관계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종교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같은 종교인 이슬람교를 믿지만 내부적으로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 패권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두 국가 모두 예멘 내전에 은밀히 개입하고 있어 사실상 두 국가의 대리전으로 평가받을 정도니 두 나라의 관계가 심각한 파탄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군사적 긴장도 상당한데요. 막대한 군사 장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은 사우디의 무기를 팔고 있지 않습니다. 이 덕에 한국산 무기가 사우디에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 역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이란과의 관계입니다. 강남의 이란의 수도명인 테헤란로가 있듯이 양국 관계는 친미국가와 반미국가라는 구분과 상관없이 상당히 긴밀했고 지금도 사이가 나쁜 정도는 아닙니다. 때문에 만약 우리가 사우디에 무기를 판매한다면 더 이상 좋은 외교 관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한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우디에 무기를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군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사우디를 지원해야 한다고 마이너스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란이 북한, 중국과 군사 경제적 교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과 핵무기, 미사일 기술을 공유해 사우디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 나아가 한국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란이 공개한 호람샤르 미사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마치 북한의 화성 10호를 빼다 박은 것처럼 닮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호람샤르가 북한의 미사일을 수입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란은 중국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요. 노골적으로 중국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같은 반미 노선을 걷는 중국과 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있어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의 범위가 아닌 우리나라의 안보와도 연관된 중요한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투력은 예상외로 취약합니다.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거금을 들여 M1A2 에이브람스 F-15와 같은 최신형 장비를 운용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약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군은 핵심 장비를 제외하고는 장비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상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병 전력이 거의 태물이나 다를 바 없는데요. 밀리터리 밸런스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은 겨우 224문의 자주포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노후화 상태가 심각합니다. 자주포 중 가장 최신형이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M109 팔라딘 자주포조차 퇴물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요. M109A4를 라이선스 생산한 K55보다 구형인 M109A1과 M109A2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주포들은 미국이 1970년 후반에 운용한 자주포들로 현대전에서는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은 팔라딘 외에도 1978년에 생산된 프랑스의 AUF-1 자주포 등 이미 퇴물이 돼버린 자주포를 현역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자주포를 교체해야 하는 것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군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막대한 자본을 들여 포병 전력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8년 미국의 M109A6 자주포 180문을 도입하겠다고 계약한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미국이 갑자기 모든 무기 수출을 중단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 공백은 상당 시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력이 부족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K9 자주포는 유일한 대체 수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K9의 성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9년에 대한민국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한국을 롤모델로 연구소를 설립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한국의 무기체계에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한민국의 국산화 능력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방산물자 50% 이상 자국 생산을 비전 2030의 목표로 설정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대한민국의 높은 기술 자립도는 그야말로 모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한국은 40년 전인 19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무기를 수입해서 이용하던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 개발을 천명한 지 불과 50년 만에 세계적인 군사 강국에 등극했으니 사우디 입장에서는 천금을 주고서라도 한국의 기술력을 배우고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실제로 2022년 1월 하나 디펜스의 BO2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싶다며 무기 개발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군사적 교류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K9이 독주하는 모습이 배가 아팠는지 중국은 K9의 성능을 일방적으로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5일 중국의 군사 사이트 신화군사망은 인도군에 배치된 K9을 깎아내리며 자신들의 PLG-05보다 형편없는 무기라며 K9을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화군사망은 K9이 제원만 봤을 때는 우수하지만 실제 성능은 형편없다며 PLG-05를 추켜세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들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자주포를 수출한 적이 있으니 사우디도 자신들의 무기 성능에 매료됐다는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54문의 PLG-45 자주포를 수출했으니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들의 무기를 호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주장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결함덩어리라고 주장하던 K9보다 오히려 PLG-05가 훨씬 결함이 많기 때문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PLG-05의 사거리가 50km에 달해 사거리 싸움이 중요한 포병 간 전투에서 K9이 훨씬 불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성능은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중국 자주포는 오히려 진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인민의 방군이 당당하게 공개한 PLG-05 사격 영상은 전 세계적인 조롱을 당했습니다. 포탄을 한 발 쏘자마자 자주포가 춤을 추듯 요동쳤기 때문인데요. 이에 중국은 최대 장약으로 사격해서 요동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같은 영상의 직접 사격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동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직접 사격 시 저장약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PLG-05가 요동쳤다는 것은 PLG-05의 제동 능력이 무기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반면 K9은 똑같이 최대 장약으로 사격해도 한두 번 흔들리고 금방 제자리를 찾는 매우 안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중국산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처럼 K9이 최대 장약으로 사격해도 반동 흡수가 탁월한 데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국산 유기압 현수장치입니다. K9은 처음에 영국제 유기압 현수장치를 사용했는데 현수장치의 성능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스스로 현수장치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현수장치는 성능이 너무 좋아 역으로 영국에 수출까지 했을 정도로 K9의 현수장치는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개발조차 하지 못하는 중국의 자주포가 한국산 자주포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군의 현대화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이 최신형 자주포라며 자랑을 늘어놓는
PLG-05는 불과 320대만 양산했다는 것은 PLG-05가 중국군 전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모자란 무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PLG-05는 유지보수 등 정비성에서조차 K9에 매우 밀립니다. 고작 320대 양성되고 추가적인 수출조차 되지 않는 중국산 자주포와 반대로 내수와 외수를 포함해 2000문이 넘는 생산량을 달성하면서 막대한 부품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K9 자주포와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민망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PLG-05를 헐값에 팔더라도 부품 수급이나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 결국 K9이 훨씬 이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산 자주포를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애당초 사우디아라비아가 PLG-45를 구입한 이유도 중국의 저가 세일즈 전략을 맛보기로 구매한 것이지 중국산 자주포가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그 이후로 추가적인 도입 소식이 없다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제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표적 친서방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함께 반미 노선을 걷고 있는 중국의 무기를 사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일입니다. K9은 이제 단순한 명품 자주포가 아닌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K9을 개발하고 운용한 경험과 K9 운용국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한국은 차세대 자주포를 개발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이 새로 개발하는 자주포는 단순히 고성능을 넘어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미국, 독일산 자주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최강의 자주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언론 매체에서는 한국의 국방 기술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국의 FA-50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FA-52, 세계 최고의 국방 강국들이 몰려있는 서유럽 시장을 개척했다는 소식에 온 대한민국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에 따르면 아일랜드 국방위원회가 아일랜드 공군 현대화를 위한 전투기 도입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우리 군 전문가들이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담겨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국방위원회가 아일랜드군에 한국의 FA-50이야말로 군이 갖춰야 할 전투기라고 강력히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 국방위원회는 방공 능력이 사실상 전무한 아일랜드 공군이 러시아의 군사적인 행동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FA-50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통해 아일랜드가 대한민국의 FA-50의 성능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일랜드 현지의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이 노후화된 아일랜드의 전투기를 대신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훈련기와 전투기의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FA-52 아일랜드 공군에 배치된다면 현재 아일랜드가 겪고 있는 안보 위기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FA-50의 수출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FA-50에 전혀 뒤지지 않는 강력한 경쟁 후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일랜드 국방위원회의 보고서에도 FA-50 이외에도 M346, JAS-39 그리펜이라는 두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일랜드가 가까운 유럽산 전투기인 M346과 그리펜을 살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아일랜드가 선택할 수 있는 전투기는 FA-50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아일랜드 국방위원회가 FA-50의 도입을 강력히 권고한 것도 전투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아일랜드는 우리 FA-50의 어떤 면에 반해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일랜드가 대한민국의 FA-50 도입을 급하게 추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 때문인데요. 지난 2020년 3월 러시아는 투폴레프 95 폭격기를 아일랜드의 영공인 대서양 북동부 상공에 몰래 침투시켰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도발을 자행하는 이유는 해당 국가의 방공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영국 공군의 방공 범위와 반응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침범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가 침범했을 때 영국 공군이 즉각적으로 반응해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아일랜드 전역에서는 아일랜드의 국방력에 대해 논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아일랜드 공군 전투력이 약해 자국의 영공이 사실상 무방비상태가 됐던 것을 문제시하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아일랜드 공군은 약 800여 명의 병력에 8기의 PC-9M 전투기가 전부인 이름뿐인 공군입니다. PC-9M은 최대 시속 590km의 프로풀련기인 반면 아일랜드 공군이 상대해야 하는 러시아 공군의 투폴레프 95는 순항 속력만 550km이고 최대 속력이 무려 830km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아일랜드 공군이 이 기체를 쫓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고 아일랜드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영공 침범에 대비하기 위해 영국과 조약을 맺어 비상시에 영국의 전투기가 아일랜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뒀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영국에 탄압당하다가 지난 세기에야 겨우 독립에 성공한 아일랜드가 영국군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일입니다.
이를 우리나라에 빗대자면 중국 공군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공군에게 도움을 요청한 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로 인해 아일랜드 내부에서는 영국이 나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영공을 지켜야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를 본 아일랜드 국방위원회는 영공 수호를 위한 전투기 현대화 추진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FA-50 전투기는 아일랜드 공군 전투력 강화의 최적의 수단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주 국방을 원하는 아일랜드가 유로파이터나 F-35A 같은 고성능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사실 아일랜드는 작은 국가이지만 금융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으로 막대한 자본을 가진 강소국입니다. 고작 전투기 몇 대를 사는데 망설일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F-35가 아니라 우리의 FA-50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싸고 성능도 검증 안 된 F-35보다는 이미 신뢰성이 입증됐으면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FA-50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FA-50이 태생적으로 F-35A나 유로파이터 같은 하위급 전투기에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체급 전투기 중에서는 최상위권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라고 말하는데요. 즉 한국의 FA-50이면 아일랜드 영공 방위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입니다. 우선 아일랜드 전역보다 더 넓은 영공을 방어해야 하는 아일랜드 공군에게 침투하는 적을 초음속으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초음속 능력을 갖춘 전투기가 바로 FA-50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된 FA-50은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에 더해 AIM-120 암람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통합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투폴레프-95를 견제하는 데는 암람이 아닌 사이드와인더로도 충분합니다. 투폴레프-95는 1952년에 개발된 고물 폭격기여서 FA-50을 상대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FA-50은 영공으로 침입하는 적을 견제해야 하는 아일랜드 공군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지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아일랜드가 한국산 전투기의 수입을 주장하는 데는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와 한국이 오랜 우정으로 엮여있는 우호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는 역사적으로 한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특히 한국의 독립운동을 크게 지원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한 무역회사인 이륙양행이 있습니다. 이륙양행은 아일랜드 국적의 사업가 조지 루이스 쇼가 1907년 단둥에 세운 회사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교통국 역할을 하던 회사입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이 한국의 독립 여부를 떠나 조지 루이스 쇼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할 이유가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입장이었는데요. 어머니와 아내가 일본인인 쇼가 굳이 일본의 식민지인 대한민국을 도와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쇼가 임시정부를 지원한 이유를 쇼의 조국인 아일랜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영국의 탄압을 받던 조국 아일랜드의 독립을 바람하지 않던 쇼에게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은 자기 가족들의 가족애를 뛰어넘을 정도로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1916년 부활절 봉기를 계기로 독립운동을 시작해 1922년에 독립을 쟁취했는데요. 쇼는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일본을 상대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실천했는데요. 쇼는 1919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3.1운동을 지원했고 백범 김구 선생의 망명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불편하게 여긴 일본이 내란죄 혐의로 1920년에 그의 체포를 강행할 정도로 쇼는 우리의 독립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화 덕에 아일랜드와 한국은 꾸준히 호의를 주고받으면서 멀지만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한국이라는 좋은 친구가 괜찮은 가격에 성능 좋은 전투기를 판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A-50의 아일랜드 수출이 얼마 안가 성사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FA-50의 아일랜드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회의론자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아일랜드에게 더 가까운 유럽 국가들이 우수한 전투기를 구매할 선택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아일랜드 국방위원회는 FA-50 외에도 이탈리아의 M346과 스웨덴의 JAS-39 그리펜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우려는 단지 걱정에 불과합니다. 성능 면에서만 본다면 우리의 FA-50은 경쟁자에게 매우 우세한데요. FA-50의 가장 큰 라이벌인 이탈리아의 M346은 훈련기 겸 전투기로 전 세계 시장에서 FA-50과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 성능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집니다. 두 전투기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초음속 전투기가 대세가 되고 있는 현대에서 M346는 천음속 전투기로 최대 마하 0.89의 속도밖에 내지 못해 속도에서는 FA-50의 거의 절반에 그칩니다. 즉 전투기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기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기체입니다. 반면 FA-50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 무장 탑재와 기체 성능 모든 면에서
FA-52 훨씬 뛰어납니다. 대신 전투기의 무장 장착을 위한 하드포인트는 FA-52 7개, M346이 9개로 M346이 훨씬 많지만 탑재되는 무장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M346은 약 3000kg의 무장 탑재가 한계인 반면 FA-50은 약 4000kg으로 무장의 탑재 중량이 훨씬 뛰어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아일랜드가 M346의 구매를 꺼릴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문제도 연계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M346의 태생 때문입니다. M346은 이탈리아에서 제조했지만 사실 러시아의 야크 130 전투기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투기입니다. 아일랜드 입장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투기 도입 사업에 러시아 설계에 바탕을 둔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주장인 그리펜은 마하 2.0으로 FA-50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무장 탑재량도 약 5000kg로 종합성능에서 FA-50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가격과 유지 비용 문제로 그리펜은 고려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최근 항전 장비가 탑재된 신형 그리펜 전투기의 가격은 무려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F-35와 맞먹는 매우 비싼 가격인데요. 이에 더해 프롭기에서 제트기로 재편성해야 하는 아일랜드 공군이 그리펜 전투기를 도입하려면 별도의 훈련기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반면 FA-50은 태생이 훈련기인 만큼 전투 임무 외에 조종사 양성 임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FA-50을 전투 임무에서 제외하더라도 훈련기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일랜드 입장에서 그리펜 전투기를 구입하고 추가적인 훈련기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두 기능을 모두 갖춘 FA-50을 도입해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FA-50은 새로 태어나는 아일랜드군에게 최적의 선택지라 할 수 있는데요. 성능으로 보다 유지비로 보나 FA-50은 저렴한 가격의 훈련기와 전투기를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최고의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유럽보다 몇 수는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럽 최고의 군사 강국들이 모인 서유럽에서조차 한국의 전투기 구매를 요청할 정도로 우리의 기술력은 발전했습니다. 이번 수출 사업이 아일랜드와의 인연을 굳히면서 동시에 유럽에서 FA-50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